안녕 알루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M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향수를 추천해 드렸고 이제 또 제가 직접 만든 향수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정작 제가 지금까지 어느 부위에 향수를 어떻게 뿌려야 올바르게 뿌린 건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의 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잘못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향수 뿌리는 위치.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맥박이 뛰는 손목 안쪽에 뿌려준 다음에 향 입자가 깨지지 않게 비비지 않고 꾹꾹 눌러서 귀 뒤쪽에 이렇게 묻혀주는 방법. 이걸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뿌릴 때 가장 피하는 곳이 손목 안쪽, 그리고 귀 뒤쪽입니다. 전 제가 향수를 좋아하고 향수를 또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향수 본연의 향을 즐기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손목 안쪽, 귀 뒤쪽, 향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번에 향수를 만들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향을 맡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향을 실제로 오른손, 왼손 손목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손목 시계를 차거나 팔찌를 차면 이쪽 향이 달라집니다. 이게 처음 뿌리자마자는 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중간 미들노트 지나면서 잔향 베이스노트로 갈수록 이 가죽 시계에 있는 가죽 혹은 팔찌에 있는 메탈이랑 부딪히면서 그 향들과 조금씩 섞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무슨 시계나 팔찌에 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집에 지금 A4용지 있으시죠? A4용지 그냥 가까이 이렇게 봐도 냄새, 향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평소에 뿌리던 향수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맡아보시면 내가 뿌리던 향과 아예 다른 향이 납니다. 왜냐면 A4용지가 가지고 있는 종이, 뭐 나무향, 그리고 표백 화학 약품향 이런 게 나한테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얘들이 향수랑 만나면 그 향수의 향을 변화시키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향은 민감하고 예민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귀 뒤쪽도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침에 굉장히 귀 뒤에 잘 씻고 나가도 지금 만약에 영상을 밤에 보신다 하시면 귀 뒤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약간 아침에 뽀송했는데 약간 기름이 나왔나? 특히 이제 지성이신 분들은 더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실제 뭔가 피지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귀 뒤에 뿌리면 피지와 섞이면서 향이 또 바뀌어요. 근데 반대로 또이 묘한 내 체취와 섞인 향수향이 더 좋다, 내 개인의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손목이랑 귀 뒤에 뿌리라는 근거를 들어보면 맥박이 뛰고 온도가 좀 높은 곳이라서 발향이 더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여기다 뿌리면 향이 잘안 나고 여기다 뿌리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맡을 만큼 기가 막히게 발향이 잘 되고 이런 명백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코로 느낄 수 있는 큰 차이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과학적으로 파고들어서 정말 0. 몇몇몇 정확한 수치까지 따지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으나 느껴지는 건 크지 않다가 저의 결론이고요. 그럼 어디에 뿌려야 되냐? 다른 향과 섞이거나 접촉할 확률이 적은 부위에 뿌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름에 반팔을 입으셨을 경우에는 이 안쪽에는 접히니까 땀이 나잖아요. 여긴 피하시고 여기 바깥쪽 혹은 여기 바깥쪽에 바르시면 되고, 긴팔을 입었다, 시계와 닿지 않는 여기 소매 바깥쪽에 뿌리시면 되고요. 옷에 뿌리면 안 된다던데요. 이거는 또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팔 부위에 뿌리게 되면 활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향이 좀잘 퍼지고요. 또한 가지 추천드리는 게 그냥 여기 목 주변부예요. 이목 부위가 다른 분들의 코 높이와 비슷한 높이기 때문에 향을 다른 사람들이 좀더잘 맡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향이 은근히 오래 가는 곳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샴푸 향이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머리카락 바깥쪽에 가볍게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때 주의할 건 두피 가까이 뿌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 두피에서 피지, 땀 분비가 활발하신 분들은 더더욱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향이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향의 지속력을 늘리는 방법. 역시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디 크림을 바르고 위에다가 향수를 뿌리면 향이 오래 유지가 된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얘도 역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보습 제품의 입자들이 향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몸에서 향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꽉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향, 즉 확산력이 낮아져서 멀리까지 향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향이 없는 무향 제품의 바디크림을 골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보습 성분, 오일 성분들 있죠. 뭐 호호바 오일이나 뭐 로즈힙 오일, 이런 오일들의 원료취라는 게 분명히 강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도 향수랑 또 만나면 향수의 향을 변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베이직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그 향수 브랜드에서 나오는 같은 향의 바디크림,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그 위에다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치 향수 브랜드를 보면 그 향으로 바디워시도 있고 뭐 바디크림도 있고 향수도 있고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돈 벌려는 상술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히 같이 쓰면 향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향수를 만들면서 바디크림 혹은 바디로션을 같이 만들까 했지만 남자분들이 바디 제품 잘 안 챙겨 바르시는 것도 있고 또 가을 겨울이잖아요. 가을 겨울에 긴 옷 혹은 막 터틀넥 이렇게 살을 다 덮고 있으면 내 살에서 아무리 좋은 향이 나도 이게 나한테만 살살 느껴지지 주변까지 잘 이렇게 발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수의 지속력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탈취 99%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같은 향의 드레스 퍼퓸 섬유 향수를 같이 만들었어요. 향수를 뿌리기 전에 그 드레스 퍼퓸을 옷에다가 뿌리게 되면 옷이 머금고 있던 뭐 옷장 냄새 이런 거 다 빼주고요. 그 향을 전체적으로 옅게 한번 입혀주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향수까지 레이어드를 해요. 그러면 훨씬 향이 오래 유지되고 발향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죠. 옷에다가 향수를 뿌리면 옷을 상하게 한다더라. 이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향수에 들어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에탄올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에탄올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뭐 실크, 가죽 이런 데 뿌리게 되면 옷감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뭐 면이나 뭐 니트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실제 많은 조향사분들이 살에 뿌리는 것보다 옷에 뿌렸을 때 지속력이 좀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옷에 뿌릴 때 주의할 거는 이렇게 투명한 향수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간혹 가다가 약간 이렇게 좀 노르스름하게 미색을 띈 아이들 혹은 얘보다 색깔이 좀 더 진해서 뭐 붉은색, 파란색 이런 향수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하얀 옷, 밝은 옷에 뿌리면 100% 얼룩이 생겨요. 왜냐면 그러니까 향은 휘발이 되지만 색감은 옷이 먹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뿌릴 때 가까이서 이렇게 분사해서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을 분사하는 것보다는 약간 멀리 떨어져서 넓은 영역에 골고루 퍼뜨리는 게 좀 더 발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향을 좀 잘 맡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머리카락, 목, 가슴 쪽 옷감, 팔 쪽 이런 데 골고루 좀 넓게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양 조절 잘 해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럼 다들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